이 시대의 뜻. 어떤 사람들이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. 서쪽에 구름이 잔뜩 끼었구만. 곧 비가 올 모양일세. 엊그제는 바람이 남쪽에서 불더라고. 그러니 날씨가 그렇게 더웠지 북지더러니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 왜 이 시대의 뜻은 깨닫지 못하나요? 그게 오랜 시간 경험해봤으니 그렇죠. 시대의 뜻을 어떻게 깨닫죠? 무엇이 옳은 일인지 판단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. 사람 마음이 어디 다 내 마음 같은가요? 답답한 일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. 만약 여러분을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법정으로 가는 길에 화해하세요. 그러곤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. 얼마나 팽팽한지 몰라요. 서로 화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.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. 예? 평화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.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습니다. 그 일을 겪어낼 때까지 내 마음도 무척 괴롭죠. 하지만 분별할 힘을 기르기 위해 내가 온 것입니다. 하긴 형제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고요.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, 어머니와 딸이,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반대할 것입니다. 서로 갈라지겠죠. 그러니 마지막까지 화해하도록 힘써야 합니다. 예수님 말씀대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군요.